수진님. 네. 아, 영화요? 영화 7시에 예약했는데. 네, 오늘 6번입니다. 하지만 처음입니다. 여러분 다들 5번 참 신기하지 않아요? 아, 진짜! 야, 너 소리 중에 어? 어, 누나 남자한테 조심해요, 네? 보게 말이야, 요번에 여자들한테 인기만큼 딱 힌트 대신 착 나왔단 말이야. 나 완전. 난 이미 어른이지. 그놈이 쥐가 미관심에서 10cm 깊이로 틀어놓는 거 그를. 사람들이 전부 유죄라고 손들었지 않습니까? 만약에 저까지 손을 들었으면 걔는 사형장에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. 아주 제대로 만났구만. 어?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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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. 아니, 사람이. 아, 그럼 당신이 얘기해봐요. 왜 이렇게 사람들 붙잡아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? 또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어디서 살아가겠습니까? 아니, 우린 빚질도 없어요. 공정한 재판을 받았잖아. 뭐, 안 그래? 그 재판하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? 그런 재판을 받았다는 건 그런 애한테 당인 거예요. 그렇게 확정을 짓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. 아, 그 전에 핑키가 누구냐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악어어부인데 요즘 핑키가 너무 많이 아파요. 여러분들이 제일 불러주세요. 아우, 막 생각나면 막 소리 떨리는데요. 이 떨리는 소리 멈추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냉면을 먹었거든요. 야, 이 냉면 역시 고기랑 먹어야 맛있습니다, 진짜. 아, 그 중에서도 아저씨! 12시 10분쯤 위층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 들었고, 아,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. 그리고 나서 피고가 바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를 했고, 바로 바닥에 쿵하는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. 깜짝 놀란 노인이 현관으로. 아이, 보시오. 이 아줌마, 걔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에요. 네? 그 아줌마의 창문에서 철길 건너가 바로 걔네 집 창문이라고 했고, 걔가 죽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? 했습니다. 아니, 저 말을 너무 불편해. 아버지랑 아들이랑 계속 싸웠다고 했잖아요? 7시가 아니라 8시부터죠. 맞아요, 8시. 왜냐면 그 소년은 평생을 피하고 살기 때문이에요. 딱이 두 대로 아버지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매일 딱이 두 대씩을 맞아봤다 야, 이러지. 친구들 중에서는 걔가 가장 칼을 잘 썼다면서요? 아, 그래요? 훌륭한 예지. 걔는 빈민구를 썼어요. 제가 알기론 빈민구로 범죄 온상이죠. 형친들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. 우선 그런 데서 자란 애들은 상속 위험물이고,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애들... 전 약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몇 가지 질문들도 생겼고요. 좋아요. 그럼 여기 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봅시다. 하나. 그동안 친구들이 그 정치칼을 봤다는데 걔네들이 모든 법정에서 범행의 상대인 칼이 바로 그때부터 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똑같은 칼을 찾아냈습니다. 그게 공개국자이십니까? 뭐라 안 들어요? 그럼 걔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거고 뭐나 많은 유죄 판결이지. 금방 갈 때지. 무죄. 왜? 어?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누가 또 바로 샀구만. 어? 들어가! 혼자서 우리들 생각에 반대를 하고 있어. 알고 그렇다고 그 소년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. 작년에 이거 팔아서 2억 7천 원. 뭐 하는 거야? 이거 그냥 한 번만 보면 그냥 딸만 있다 못 따면 돼. 뭐냐고요? 미숫가루. 그쪽은 연기 증성은 더 있으게 더 있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걔가 안 했으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? 그 노인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위에서 그런 소리가 났으니까 소년 목소리가 생각이 났고 소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소...